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인 2300주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2300주야 중에서도 기산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신학적으로 또 성서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수 한 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2300주야의 기산점이 BC 457년이 확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C 457년이 아닥사스다 왕 통치 7년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그 순서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다니엘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다니엘 9장 25절에서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의 어원적인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르시아 역사에서 예루살렘 중건을 만족시킨 왕의 조서가 어떤 왕의 조서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457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가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하는 그 확증을 고고학적이나 또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70주일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 70주일 예언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한 이야기를 보면은 탈무드라고 하는 법전에서 아주 70주일 예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아주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펼쳐놓고 다니엘서 9장 24, 27절에 기록된 70주일 기간을 계산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 뼈들과 손가락 뼈들이 썩어서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70주일 예언을 계산한 사람의 기억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썩어져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이 탈무드 율법 제97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70주일 예언이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의 자격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예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누구도 70주일 예언을 읽거나 연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잠깐 들렸을 때에 아주 검은
정장에 키파를 쓴 정통적인 유대인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 아, 그 미친놈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정확한 해를 예언한 이 70주일 예언에 대한 연구를 그 막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300주야의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8장 14절이죠. 이 14절은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300주야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둘째는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셋째는 성소는 어느 성소인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시간에 오늘은 1번 2300주야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은 바로 1번 2300주야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고민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다니엘 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2300주야와 70주일은 기산점이 같습니다. 문맥은 2300주야의 기산점을 명시하지 않고 70일의 기산점만 명확하게 천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 정황으로 보아서 70주일의 시작과 함께 틀림없이 2300주야의 기간도 함께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70주일을 2300주야의 기간에서 떼어내라고 했는데 이 떼어내는 것이 중간에서도 떼어낼 수도 없고 또 마지막에서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연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첫 부분에 떼어내야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므로 70주일 기산점과 2300주야의 기산점은 함께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6페이지에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0주일은 2300일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천사는 70주일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 영이 내린 때를 알 수만 있으면 2300일의 기산점이 확정될 것이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연대를 밝혀내면은 70주일과 2300주야의 그 기산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제가 혼자만 이렇게 2300주야와 70주야의 이 기산점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이작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분이죠. 미국의 윌리엄 버넷, 데이빗 임닐, 리차드 클락, 사무엘 캐츠, 사무엘 홈킨스, 사무엘 오스굿 등 많은 학자들이 70주일의 기산점이 2300주의 기산점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2300주야와
70주일의 기산점이 동일하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산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 그렇게 했습니다. 중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언젠가 멸망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멸망되고 파괴된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의미가 중건이죠. 그래서 초점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아주 이 다니엘 9장 25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 중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어느 조서에 의해서 중건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0주일과 2300주의 기산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아주 명확한 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어느 정도 파괴된 것을 이야기하고 중건은 또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중건, 멸망과 파괴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남방 유다 전체를 가르쳐서 예루살렘, 국가 전체를 가르쳐서 예루살렘, 혹은 또 예루살렘의 도성 전체를 가르쳐서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무슨 주민도 있고 성읍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또 여러 이 주민들이 자치권을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멸망과 파괴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과 파괴가 언제 됐느냐?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에 걸쳐 남방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제1차 침공이 BC 605년, 제18대 여호야김 왕 3년이었습니다. 이때 성전 기명 중에 일부를 가져가고 다니엘을 포함한 상당수의 인재를 바벨로니아로 데려갔습니다. 제2차 침공은 BC 597년 3월 16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18세의 여호야긴 왕과 왕후, 태후, 각종 장인 등을 포함해서 약 1만 명의 포로와 성전 금기명들과 왕궁의 보화를 가져갔습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것이 BC 586년이었습니다. 이때에 시드기야 왕과 가난한 자 외의 모든 백성을 포로로 바벨론이라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방 유다의 멸망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파괴된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이, 이렇게 남방 유다 혹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 시대에도 경고됐고 히스기야 이후 100여 년 세월이 흐른 다음 여호야김 왕 때부터 그 예언이 이렇게 작작 성취되어서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때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곧 유다 그 백성들은 아주 부지기로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먼 바벨론까지인데 직경으로 따져보면 640km밖에 안 되지만은 이때에 무슨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도보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의 한 3, 4개월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귀환할 때 보면은 포로 석방이 돼서 귀환할 때 보면은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포함된 예루살렘 파괴 멸망에 포함된 것이 뭐냐? 정확하게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가 성전입니다.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읍의 집들이 불살라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면에 있는 그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파괴, 유다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에 그 일부인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때에 세 번에 걸쳐서 성전 기명을 다 이렇게 가져갔는데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가져간 거룩한 기명들의 총수는 5,400개였다고 말합니다. 왜 이 기명들을 가져갔냐 하면은 보통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신의 이름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승전국은 통상 패전국의 그 신상을 노획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된 성전 기명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마르두크 신이라고 하는데 마르두크 신이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으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간주했습니다. 이 개념이 틀렸다는 것이 우리는 다니엘 5장에서 판명이 나고 그 기명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의 한 원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루살렘 중건령은 아주 2300조의 기산점을 계산하는 중요한 예언의 도약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시의 특정 이름인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입니다. 예루살렘의 일부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은 예루살렘 전부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이 침략해서 파괴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왕궁을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전체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백성들이 송환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국가의 기능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확실한 것은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게 확실해집니다. 자,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은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전경을 대개 다 내려다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성전 지역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읍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자치권을 갖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파괴됐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성읍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자치권이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예루살렘 중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회복하는 것이죠. 예, 회복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 중건을 위해 유대인들이 본국 송환과 관련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페르시아의 세 왕이 내린 네 개의 서로 다른 조서가 있습니다. 그 보면 첫 번째 조서는 고레스 원년에 내린 성전 중건령입니다. 두 번째 조서는 다리오 1세 통치 2년에 내린 조서입니다. 세 번째 조서는 아닥사스다 1세 통치 제7년 BC 458년에서 457년에 내린 것입니다. 네 번째 조서는 아닥사스다 통치 제20년 즉 BC 445 혹은 444년에 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개의 조서 중에 어떤 조서가 지금까지 공부한 예루살렘 중건, 예루살렘 파괴와 멸망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중건의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예루살렘 중건의 효과를 가져온 조선은 에스라 1장 2절 4절에 보면 에스라 1장에 있는 제1차 고레스 조선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가 내린 조선은 성전 중건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중건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에스라 6장에 있는 제2차 다리오의 조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1세의 조서에 따라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 기원전 516년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전이 중건된 후에도 예루살렘 도성은 여전히 폐허가 된 채로 있었습니다. 비록 그 일부가 재건되기도 했지만은 70년 후인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20년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차와 2차 두 조선은 성전에 초점을 두었지 성전이 완공될 때에 이 조서의 효력이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중건은 제3차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에 내린 때부터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의 중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때부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 혹은 70주야의 기산점은 BC 457년 아닥사다 왕 제 7년에 내린 이 조서가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제가 결론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좀 똑같은 것을 다른 차원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는 그 중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중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중건의 어원적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구절과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에서 히브리어 두 동사 르하시브 여리브노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의 그 억은 슈브 바나 두 용어인데 이것을 함께 중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첫째 동사인 슈브는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로 정치적 독립과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경절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동사인 바나는 건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이나 가옥이나 성읍이나 도시나 국가의 물리적인 구조물의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이 영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옥과 성읍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을 재건하는 것과 그리고 국가의 통치권의 회복, 자치권 회복이죠. 및 종교의식의 회복을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의 조서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이 영을 효염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그 예루살렘 중건 곧 예루살렘 성과 가옥과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과 국가의 통치권의 회복, 종교의식의 회복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조서가 어떤 조서인가를 알아보면 확실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제1차에는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렸죠. 이 고레스 원년인 BC 538년, 537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538년 가을에서부터 537년 가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내린 것으로서 유대인을 해방하여 곡으로 귀환하게 함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이 석방령에 따라서 유대 포로들은 BC 536년 봄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2개월 만에 총독 스룹바벨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런 명칭을 붙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고레스의 조서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것과 유대인들의 정치적 독립이나 민간 정부 복원에 대한 확실한 명시가 없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물론 뭐 이들이 그 성벽의 일부를 좀 재건하고 손을 대고 이렇게는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조서에는 이와 같은 명령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고레스에 송환된 행적이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1879년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유적에서 발견됐는데 현재는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서 이 고레스의 측량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확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주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다리오 1세, 다리우스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리오 이 1세 통치 제2년인 BC 521년 가을에서 520년 사이에 내려졌습니다. 성전 중건 제사를 조서를 내린 고레스의 조서를 재확인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테네의 확인 요청을 받은 황제는 기록 보관서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서의 공식 비망록을 발견하고 그 조서의 확인서를 발행해서 성전 재건을 촉진케 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성전 건축 명령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세금 중에서 경비를 대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줄 것이며 이 명령을 어기거나 변조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서 폐가 망신시켜 버리라고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중건과 관련된 조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조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서에도 역시 성전 중건만 있지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나 자치권 회복에 관한 명시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닥사스다 1세 통치 제7년 BC 458년에서 457년까지의 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왕의 통치 제7년은 BC 458년 가을부터 457년 가을까지인데 에스라는 BC 457년 이 기유한 자와 함께 성력 1월 1일에 바벨로니아에서 출발해서 4개월이나 걸려서 성력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총독의 왕의 조서를 전달함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조서의 시행을 통칭 BC 457년 가을로 매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서는 유다 백성에게 자치권을 허락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유사 즉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의 임명권을 에스라에게 부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투옥을 시키든지 가산을 정몰하거나 정배하거나 죽이라는 엄중한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조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 조서는 아닥사스다 통치 제20년 즉 BC 445년 가을에서 444년 가을까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마리아인들이 무너뜨린 성벽과 불탄 성문을 52일 동안 복구하는 공사를 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 번째 조서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네 번째는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결코 조서라고 부른 적이 없었고 단순히 느헤미야의 열조의 무덤이 있는 성읍의 수리를 허락하는 일종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이 조서라고 붙입니다. 이 네 개의 조서 중에 어느 조서가 25절에서 말한 내용을 충족시켜주는 것일까요? 뭐 두 말 할 것 없이 BC 457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내린 조서입니다. 유다에 대한 가난권이 회복되는 것과 또 예루살렘 성각이 회복되는 것과 성문이 다시 지어지는 것과 그 성읍이 재건축이 포함되는 조서였습니다.
우리의 에스라 7장 12절, 7장 25절, 2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조서 중 처음 두 조서는 주로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었지만 도성 중건 영이 아니었으므로 여기에 적합한 조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조서는 단지 세 번째 조서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 학자들은 여러 주장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의 연대를 기산점으로 택해서 2300주야를 풀어보면 69주일인 483년을 계산할 때에 457년에서 이 483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BC 55년이나 BC 3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연대들은 예수님의 지상 봉사 기간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은 것은 AD 27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의 연대를 여기에 2300주야에 대입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또 하나의 연대는 BC 444년인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AD 39년 혹은 40년에 시작되어야 하고 그 부분의 죽음이 40대 초반에 있어야 하므로 예수님의 연대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한 30세쯤 되었더라 그렇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우리가 대입해 볼 수가 있는데 만일 이 네 조서 중에 BC 457년 이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7년에 내려진 제3차 조서의 해를 기산점으로 잡아서 예언에 대입하여 해석해 보면은 기가 막히게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대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AD 27년에 침례를 받고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시고 3년 반 후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4년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70주일이 딱 끝나는 그야말로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세 조서 가운데 BC 457년에 내려진 조서가 다니엘 9장 25절의 모든 내용을 만족시키는 조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이 되고 자치권이 회복이 되고 종교의 의식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에스라 7장 25절 26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행정장관들과 재판관들의 임명권을 부여했고 비유대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 말 할 것 없이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내린 조서가 2300조의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유다에 대한 관할권이 회복되는 것과 성각, 성문, 성읍의 재건축이 포함되는 조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근대 이론과학의 선구자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경이 1733년에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의 주석을 썼는데요. 이분은 이 과학자이자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BC 457년에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2300자의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BC 457년을 2300조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 뉴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 종교개혁 당시에 요한 풍크 또 지리의 하일리 볼링어 복음주의 신학자이던 니그리누스 프랑스 신학자 카펠 모두 다 그 기산점이 BC 457년이라고 밝혀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스콧 토마스 1818년에 아담 클락 1813년에 윌리엄 커닝엄 등등 계속해서 이들도 BC 457년을 2300조와 70조의 기산점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20세기에 와서도 많은 학자들이 마찬가지로 또 오늘날 또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갖고 역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또 예루살렘 중건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갖고 또 성사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BC 457년이 2300조와 70조의 70주일의 기산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산점이 확실하면은 종결점이 확실해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확실해지는데 7주일, 62주일, 1주일 이렇게 해서 70주일인데 이것을 다 오늘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종결점, 기산점이 457년이니까 종결점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70주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서기 34년에 끝났다. 이 사실을 근거로 2300일의 끝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300일에서 70주일, 곧 490일을 떼어내면 1811일이 남는다. 490일 후에 계속하여 1811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서기 34년에다 1810년을 가하면 1844년이 된다. 각 시대의 대정서 328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457년의 기산점이 잡혀지면은 70주일이 마치는 것은 AD 34년이고 2300조가 맞춰지는 종결점은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요 중에 이 70주일만 딱 떼어서 이렇게 보면은 시작점이 BC 457년 그리고 69주일 또 나머지 그 일주일을 포함해서 그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AD 31년 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70주일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 달력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오늘 우리는 그 기산점 457년을 확인했습니다. 또 종결점 1844년을 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곧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는데 성소 정결입니다. 이 성소 정결을 다른 말로 조사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사심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70주일과 2300주하는 기산점이 이렇게 같으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산점과 종결점을 두고 살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떨어지는데,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느 교수의 두 질문 중에 첫 질문은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 정확하게 BC 457년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의 통치 연대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확고한 것입니다. 첫째, 아닥사스다가 내린 두 차례의 연대가 BC 457년과 또 BC 445년 가을에서 443년 가을까지에 있었던 이 두 차례인데, 이 연대가 아주 정확한 것은 이집트의 유대인 거류지였던 나일강의 엘레판틴의 섬에서 발견된 문서 때문입니다. 이 고학과 고고학 발견에 의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그 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브루클린 박물관 파피루스 크라링 6번에서 그 연대가 나타나므로 정확한 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장래 신부가 될 자에게 준 엘레판티네에 있는 한 가옥의 그 관리증이었습니다. 크라링 그 6번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고고학적 발굴입니다. 두 번째로 457년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이 맞다,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학자요 신학자였던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 의해서 확인되었는데, 아닥사스다 제7년이 BC 457년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는 20여 개 이상의 일식 기록으로 확증된 프톨레미 역설을 사용해서 천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동조하는 많은 학자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자들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BC 457년인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어요. 바벨로니아 연대기에 의하면은 고고학적 발굴이 및 아닥사스다 왕 7년이 BC 457년이 맞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고고학적 발견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결론, 2300주야의 기산점은 정확하게 BC 457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기산점에 대한 확인이 될 때에, 마음의 확신이 될 때에 2300주야는 아주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헝클어진 시타래가 이렇게 풀려나듯이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스데반이 34년에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1844년에 성소 정결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아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